뻣뻣이네. 윤정호 선수 하면은 누나 윤슬아 선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우승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버디가 나오네요. 자, 이제 전반이 끝나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윤정호 선수가 또 뭔가를 스스로 좀 좋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팬들에게 친숙하게 선수들이 KPJ 코리안 투어가 다가가는 거죠.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오른쪽 약간 밀리나 보네요. 반줄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지금 그 오른쪽 어깨가 들려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 좋아요. 오, 날카롭네요. 네. 샷 이글이 될 뻔했습니다. 8번 홀에서 매 라운드마다 하나씩 이어진다면 이번 대회 이창호 선수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형준도 버디. 네. 계속 네, 계속 뭐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네요. 말씀해 주신 코치들의 그런 구사 능력이 어떤 잔디에서 플레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버디 이형준. 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샷이네요. 네, 김대현 선수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쉬운 건 지금 스윙의 어떤 그 이 만족도가 김대현 선수 스스로 아 이거 그대로 가네요. 화면에 오른쪽에 마운드가 있고 또 스타트할 때도 오른쪽 경사를 봤는데 그대로 네, 아주 좋은 터치가 보입니다. 김대현 버디가 내일 2라운드와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군 입대하고 나서 이제 우승.
내리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버디를 지금 8번 홀에서 드디어 이제 기록을 했네요. 네, 참. 좋아요. 네. 또 하나 떨어집니다. 조금철.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조금철입니다. 연속 버디군요. 네. 선수들이 이제 국내 KPJ 투어에 와서 올해 그 경기를 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힘이 안 돼요. 그린 주변에서 네, 경기 잘하죠. 조금철. 네. 보다 줄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그 공략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카트킬 맞으면 안 됩니다. 뭔가 맞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11번 홀이 그 은근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죠. 좋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 이제 바운스백을 하나 해줬네요. 올해 어깨 통증 때문에 중철 선수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겁니다. 워낙 뭐 요즘 뭐 편하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잘 갔다 오면 좋겠고. 일단 이번 대회 시즌 최종전에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 전력의 가장 기본적인 전력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렇겠죠. 간혹 그 클럽을 교체해서 또 슬럼프가 오는 경우에 대한 뉴스도 나올 거고 지금 이제 타이거 우즈하고 로리 맥킬로이가 엣지에서 돌아오는 상황이 많죠. 아 들어갔어요. 성공이네요. 자, 이 최종전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가 이창호 선수 생애 최고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왼쪽부터 오는 포시네요. 자, 됐어요. 이제 후반에 한타를 줄이는 첫 버디입니다. 주변 분들의 기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기록 자체에서 좀 더 시각을 넓게 가져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윤종호 선수입니다. 좋아요. 2월 연속 버디로 이어지네요. 네. 그만큼 한 번의 우승은 선수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창호 선수도 우승을 한다면 또 어떻게 바뀔까요? 네. 플랫하지만 약간의 그 브레이크 숨어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냥 와요. 날카롭습니다. 네. 하나 더 연속, 연속 버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2펀 넣으면은 공동 선두로 지금 네. 네, 올라섭니다. 선두 한타차 5언더파의 이창호입니다. 네, 가볍게 한타는 줄이겠군요. 이영준 선수 스트로크에 지금 뭐 잘 따라갔죠. 이제 단독 선두가 됩니다. 저처럼 변영재 선수가 아직 홀이 많이 남았거든요. 5언더파인데 7언더로 먼저 경기 마치는 이창호 선수. 일단은 오늘 1라운드 선두가 유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 보기 없이 버디만 7개죠? 네.